반갑습니다. 2월 22일 훈장개미 인사드립니다. 오늘 같은 장은 좀 접근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이게 혹시나 싶어가지고 제가 일찍 좀 녹화 방송 시작하는데요. 이게 이제 장마다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, 아예 그 지수가 1% 이상으로 뜨든지 아니면 아예 음봉으로 가든지 하는 날들은 어떤 주도주라든지 눌림 타점, 어떤 돌림 이런 케이스가 잘 나옵니다. 그리고 지수가 1% 이상일 때는 어떤 돌파의 개념이 잘 나오고요. 근데 0.5에서 0 사이에서 이제 깔짝깔짝 하는 어떤 지수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거든요. 그러면은 자기가 물리는 케이스가 많습니다. 물리는 케이스가 많다라는 게, 뭐 이런 것도 정확하게 보면은 갭 상승을 해서 제가 말하는 어떤 타점까지 이제 뭐 여기서 뭔가 먹어야 되는데 안 오거든요. 그럼 이제 따라 들어갈 때뭐 따라 들어가면서 뭐 먹었으면 오케이인데, 또 고점에서 또 손절 날 수도 있는 케이스가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보면은 어떻게 보면 오늘도 이제 타점에서 안준건 없어요. 이게 다뭐 보면은 타점 주고 신풍대학은 이제 수급 주니까 이제 어떤 다날도 주고 세운메디칼도 주고 뭐 영화금속도 주고 막 이렇게 하지만, 여기는 아직 안 왔는데 제 입장에서는 들어갈 게 없거든요. 왜냐하면 이 보면 제가 이야기 들게 피해야 될 종목이거든요. 이거 다날 피해야 될 종목이거든요. 하나생명, 포스코엠 피해야 될 종목이거든요. 근데 줘서 올라가는 거지, 이게 이제 쭉 빠지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이런 날은 이제 좀안 하는 게 좋습니다. 저도 이제 뭐 조금 하긴 했는데, 사실은 오늘 안 해야 됩니다. 이게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, 주식에서는 돈을 버는 게 목표로 돼서는 안 됩니다. 잃지 않는 매매가 사실은 목표가 돼야 되거든요. 그럼 가장 잃지 않는 매매는 가장 정상적인 상황에서 자기가 수익을 거두고 원리 원칙대로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. 근데 저도 이제 뭐 오늘 정상적인 플레이는 아니었어요. 그냥 한번 운으로 이렇게 먹고 나오는 거거든요. 원래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, 이게. 원래는 좀더 내려와야 되는데, 워낙 이게 이장 자체가 이제 떠서 중간으로 지나가니까 그런 날은 그냥 한번 제가 그냥 트라이를 해보는 거예요. 이렇게 트라이를 해보는 건데, 사실은 거기 하면 안 되거든요. 포스코엠 택도 사실은 저는 먹고 나왔지만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. 근데 먹고 나온 거지 빠졌을 때를 자기가 생각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이런 것도 무리하게 이제 들어가서, 물론 수익으로 뭐 0.2% 0.4% 0.5% 떼기라도 저는 무조건 나오지만,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저 같은 게 이제 어떤 돌파의 어떤 그 균형점에서 한번 좀 트라이 해봤지만 역시나 이제 장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내려가기 때문에 그냥 빨리 나온 겁니다. 이런 것 돌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제어가 안 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돌파해서 떨어질 때는 칼같이 손절해야 되기 때문에, 그런 부분들에서 자기 컨트롤이 안된 부분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오늘 좀 진짜 없거든요. 그래서 오후에 한 2시 이후나 그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지금은 오늘 장안 하는 게 좋습니다. 혹시나 싶어가지고 제가 녹화를 하는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고, 오늘 좀 별로 안 좋으니까 좀손 떼는 게 좋습니다. 이게 전반적으로 힘이 생각보다는 많이 없는 그런 장이거든요. 또 물리기 쉽고, 주도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. 그래서 이제 좀안 하는 게 좋아서 제가 좀 미리 했습니다. 오늘 이만 녹화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